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뉴스1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뉴스 알아봅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전 8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4명 늘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20대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나흘 만에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오전 10시 열렸습니다. 정 교수의 딸 조민 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스펙 품앗이 의혹에 대해 증언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삼성중법감시위원회가 오후 2시 정기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평가하고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2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가운데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도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6년, 최 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특별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정밀 점검합니다.